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페달폰의 신작 네. 집시 바이브 V2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페달폰이 빈티지 장비에 또 진심인 그죠.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처음 이 집시 바이브를 만났을 때 이펙터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그죠. 이 사운드는 정말 압도적이지만 이 금액에 이 사이즈 과연 이것이 팔릴까? 근데 정말 이 빈티지 매니아들은 주저없이 그냥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집시 바이브가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소개됐을 네. 때 이제 이미 한 2개월, 3개월 앞서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 이제 소개가 된 영상들을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첫 리뷰를 올린 시점부터 정말 많은 집시 바이브 영상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해외 리뷰를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네. 때문에 뭐 되게 진지하게 보면서 뭐 해석을 해가면서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영상 개체 수가 이 바이브라는 페달 하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핫한 아이템이라는 거는 그 당시 때도 느낄 수 있었고 저희 버즈비에서도 과연 이게 한국에서 수요가 있을까 팔릴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품절이 됐고 맞아요. 싹 팔았어요. 네네, 싹 다 팔렸고 이게 집시 바이브라는 이펙터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생각보다 많았다가 큰 이슈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품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좀 이 데이터가 좀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버전 2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뭐 재빠르게 움직여서 구매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한 몇 개월 안에는 또 다시 구하기 힘들어질 페달일 거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60년대 사이키델릭 세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충만한 느낌을 자랑했던 페달폰의 집시 바이브가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 멋진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기타 이펙터 중 하나인 클래식 바이브 페달 사운드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집시 바이브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깊고 두터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래식 빈티지 톤에서 영감을 받아 페달 내 클래식 회로를 중심으로 설계된 이 페달은 엄선된 밀폐형 광전지, LED, 코러스 및 비브라토 모드를 발로 쉽게 가속할 수 있는 큰 노브를 사용합니다. 영국의 마스터 빌더가 각각 페달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최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품 매칭에 많은 시간과 테스트를 거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물론 다른 페달들, 뭐 드라이브 페달들, 히트작에 비해서 개체수로 따졌을 때 얼마나 팔리겠어요. 맞아요. 바이브라는 유닛 자체가. 하지만 수작업으로 생산이 되는 데다가 소량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롭,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민, 맥스,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C, V 전환 스위치, C, 코러스, V 비브라토 모드를 전환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서 바이브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 버즈비 상품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페달폰에서 나온 익스프레션 페달만을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어요. 이 보통은 그래 그렇게 적어 놓으면은 뭐 다른 페달들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페달 사용 시 고장날 위험이 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용을 하면서 고장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페달폰에 이 페달을 익스프레션 페달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6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그죠? 이렇게 돌죠? 돌고 있는 거랑 밑에 이제 그르릉 그르릉 거리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집시 바이브를 구입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번, 이처럼 압도적인 사운드. 두 번째는 페달보드 위에 올려놓으면 누구든 한 번은 쳐다보게 될 만한 압도적인 사이즈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를 한번 코러스 모드로 먼저 바꿔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끈적끈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끈적끈적하다는 게 뭐 진흙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설탕 뭐 사이다 같은 거 엎었을 때 바닥에서 느껴지는 쩍쩍 혹은 이 아스팔트 새로 깐 데 걸어갈 때 쩍쩍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끈적끈적함이 아니라 로션 같은 거 몸에 바로 발랐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끈적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고요. 노브들을 돌려볼 텐데 네. 그리고 스롬 노브를 한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피드 노브를 좀 과하게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스피드를 다시 돌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브 쪽으로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스피드 조절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스피드 조금만 줄여줄 수 있네요. 네. 이 정도. 좋습니다. 이 모든 위상계 페달들이 그런 감정들을 다 유발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면적인 굉장히 2차원적인 느낌의 볼륨만을 가지고 이 위상계처럼 들리게 하는 이펙터들이랑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을 하는 위상계 변환 이펙터들은 주는 감동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다가 터뷸런스를 만나서 훅 떨어질 때 움찔하고 느껴지는 느낌, 혹은 어렸을 때 뭐 동네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트램폴린을 한참 타고 내려와서 걸을 때 그 이상한 느낌. 그죠. 혹은 이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한참 걷다가 바닥에 내려와서 걸을 때 느껴지는 그 이상함. 이런 감정들이 이 집시 바이브를 듣는 내내 조금 멀미가 느껴질 정도로 이 독특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당시의 사운드를 잘 복각을 했고, 그리고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이런 묘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제대로 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초반에 이제 영국의 이제 장인들이 이제 한땀 만들어낸 그거랑 묶어서 이 수요의 문제,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어쩌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유니크함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당시 때 썼던 그 빈티지 부품을 구해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뭐 자본과 뭘 투자해서 최대한 모아요. 그 부품들을 모으고 그 부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속아내면서 대입하고 뭐 불량은 또 불량대로 걷어내고 그래서 자신들만의 기술력으로 예전에 그 연도 때 사운드를 뽑아낸다. 그러면서 이제 이펙터가 이제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퍼즈 같은 게 많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가격에도 놀라지만 또 이제 그 이펙터 매니아들은 오 이거 잘했네, 이것 또한 하나의 나중에 봤을 때 또 좋은 지금은 그냥
현대에 나온 제품이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좋은 페달이 되겠다. 이게 또 그리고 이제 그런 페달들이 좀 특징이 뭐냐면 생산이 연속적으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살 수 있는 게 다고 지나면은 뭐 품절되고 단종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왜 단종이 되냐? 그 구할 수 있는 부품 소자들이 다 이제 그죠? 소진됐기 때문에 그럼 대체 소자를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또 최대한 또 자신들의 기술력에 맞게끔 그 소리가 나게끔 만드는데 이 지금 집시바이브도 저는 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격대가 누군가 봤을 때 아우 야 씨 저 돈 주고 어떻게 바이브 하나만 사냐 라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저희 버집에서도 그 당시 빨리 품절됐고 역시나 걱정할 게 없구나 이쪽의 영역은 정말 좀 다르구나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사가시고 굉장히 잘 쓰고 그 그 이제 뭐야 깁슨에서 이제 히스토릭 라인이 있고 이제 뭐 머피 랩이라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팬더에서도 이제 마스터빌드 시리즈 네. MBS가 있고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타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왜 기타를 어디서 뭐 다 고장난 거 같은 거를 왜 샀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사운드도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미 보시자마자 아, 나 이거 바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한 주평 드리면은 네. 또 하나의 한정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델들은 아마 버전 2가 뭐가 개선돼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제 버전 1의 부품이 또 쉽게도 구할 수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그냥 네네, 네.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그 버전들이 다 하나의 한정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울렁거림 이, 듣는 내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멀미가 느껴질 정도로 네, 살짝 멀미 나더라고요. 저도 치는데 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유니바이브의 또 매력이고요. 이 60년대 당시에 이 사이키델릭을 상징하는 환각적인 몽환적인 느낌의 사운드를 굉장히 잘 표현한 페달이기 때문에 이 빈티지 페달 사운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9.0, 9.3 역시나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이 비싼 만큼 이 그 돈을 지불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사운드임은 분명했다. 예전에 그 벤더 퍼즈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리즈 빈티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퍼즈 안에 거의 100만 원 돈 했던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들어보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